자, 이번 시간에는 모든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PI 중에 인터페이스 중에 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터레이션이라는 것은 반복이란 뜻입니다. 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반복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컨테이너에 담겨져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하나 어떠한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예제를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hashSet은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iterator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hashSet에는 1, 2, 3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a.iterator를 하게 되면 자, iterato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반환하고요. 그 인스턴스를 저는 hi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 iterato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어떠한 API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글에서 Java iterator API라고 치면 자, 이렇게 딱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겁니다. 자, iterator라고 하는 것을 찾았는데 보니까 iterator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iterator라는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냐면 자,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hasNext와 next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무대를 바꿔서 에디터로 돌아왔습니다. 집합 A의 현재 담겨있는 값은 1, 2, 3이죠? 1, 2,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a.iterator를 하게 되면 자, iterator라는 메소드의 return 값은 iterator라는 데이터 타입의 객체를 return하기 때문에 자, hi는 iterator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iterator라는 데이터 타입은 두 개의 메소드, 사실 세 개지만 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hasNext 또 하나는 next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a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값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iterator라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hi라고 하는 인스턴스, 이터레이터 데이터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들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hi라고 하는 집합이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오리지널 집합인 1, 2,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가상의 어떤 컨테이너가 생긴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hi.next를 호출하게 되면 자, 바로 hi라는 이터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값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hasNext는 true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while문의 괄호가 true가 되면 while문은 실행이 되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될 건데 자, hi.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next라는 메소드, hi에 대한 여러분이 next로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값 중에 하나 예를 들면 1이라는 값을 return 해주게 됩니다. 어디로? next의 return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i에 들어있던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사라집니다.
자, 이것은 이터레이터 안에 있는 값이 사라지는 것 뿐이지 오리지널인 a라는 집합에 있는 값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1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는 System out print ln에서 1이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hasNext가 호출이 되죠. 그럼 hasNext는 hi라고 하는 이터레이터 안에 다음으로 가져올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근데 2도 있고 3도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true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실행이 되면 next, hi의 next로 호출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값을 가져왔다 라고 하면 system out print ln은 2가 되니까 화면에 2가 출력될 것이고 그리고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결과로 2라는 값은 hi라는 이터레이터에서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next를 호출해서 3까지 사라졌다면 그 다음에 hasNext를 했을 때 더 이상 이터레이터 안에는 가져올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hasNext의 return 값은 false가 되면서 while문은 종료되게 되고 이 반복자는 이 반복 작업은 여기서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컨테이너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로 통해서 만든 이터레이터에 담겨있는 값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참조값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next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오리지널 데이터의 값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iterator라고 하는 메소드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iterator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또 이 API는 collectio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PI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도 쓸 수 있고 set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set에서 사용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set 대신에 제가 리스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array list로 바꿨어요. 그리고 hash sets도 역시 array list로 바꾼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import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import를 해주면 빨간색이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저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compile error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 2, 3이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array list나 hashSet이나 둘 다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collecti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iterator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반복자라는 것을 제공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rrayList에 대한 데이터 타입으로 컬렉션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import를 하면 에러가 사라졌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ArrayLis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hashSet으로 바꿔도 아이고, 제가 헷갈렸네요. 자, hashSet으로 바꿔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 hashSet이나 ArrayList나 똑같이 collectio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collection이라는 인터페이스에는 iterator라는 공통적인 API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코드상에서는 우리는 데이터 타입으로 collection을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 덕분에 해시셋을 ArrayList로, ArrayList를 해시셋으로 안심하고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것이 갖는 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Iterator라고 하는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가급적이면 그 공통적인 상위 클래스, 상위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